TV. 자, 롤러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얘기한 것처럼 메르스 난리네요. 난리 난리야. 심각했어. 나는 병원 직접 가봐서 알아. 진짜 심각해. 사람들에 대한 그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사스에 비해서 전염성이 높지 않은 바이러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얘기한 거로는 2차 감염 뭐 없다. 3차 감염 다 그럴 일이 없다. 근데 3차 감염까지 제가 뉴스 보기로는 전 세계 최초로 3차 감염자가 나온 곳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또 그 감염자 접촉했던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홍콩인가요? 홍콩 쪽에서 그거를 발견을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중국 쪽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격리를 하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확진.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방역이 완전히 뚫려, 구멍이 숭숭숭 뚫려버리는. 거기다가 이제 어떤 병원에서 이제 확진 환자가 나왔느냐. 병원에서 이게 주로 옮겨진 게 병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지하철 역장이 공개했잖아. 오산역. 오산 그 뭐야 메르스 병원 여기니까 가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그 역공지에 써놓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오송역 서울시에서 직접 지금 뭐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서울시를 관리하겠다 뭐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현재 확진자가 41명, 사망이 4명. 심각하죠. 증상 자체는 감기. 그 뭐 격리 조치가 1,000명이 넘어갔다고. 의심 환자들이 많고 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발열, 기침, 감기랑 똑같은데 이게 그런 거는 있대요. 그러니까 백신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는 게 지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확진자들하고 접촉했어서 이제 관찰해야 되는 사람들도 1,000명이 넘어가고 1,000명이 되고 있고, 사망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국가 재난 사태 아니에요? 사실상 그게 실질적으로 뭐 얼마나 확진이냐를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이 분위기나 이런 거죠. 패닉 상태인데 사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이 메르스가 그 사망률이 40%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중동 쪽하고 우리나라에서 왔을 때는 아직 뭐 지금 확진자의 사망자 수 대비하면 40%까지 어떤 그런 사망률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백신이 없는 거지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메르스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면 몸이 이겨낼 수 있다. 어쨌든 감기의 일종이니까. 네, 몸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쨌든 사망자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것만을 믿고 안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간절히 바래야죠. 그러니까 야구장도 못 가려고 그래. 아씨, 그러니까 이걸로 야구장 가야 되는데. 채팅장에 이게 진짜 에볼라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에볼라는 진짜 그냥 죽는 거거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에볼라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라는 거죠. 정말 이게 메르스니까는 이 정도인데, 이게 사스나 에볼라였으면 진짜 국가 재앙이고 우리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다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 진짜 회사 다 문 닫고 휴교하고 다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는 이 그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 정보를 공개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혼란과 불안만 조성시킬 수 있는데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했지만, 안 하는 게 더 그렇죠. 이거는 메르스지만은 에볼라급으로 대처를 해야
국민들이 나중에 진짜 에볼라급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한국은 안전하구나 이런 믿음을 줬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본 거죠. 한마디로 그냥 너무 무능하다. 그러지 않나?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뭘? 누나한테? 아니 그냥 우리나라 이 어떤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을. 네. 이거는 정말, 있어요, 정말. 정말 이건 정말 할 말이 없어. 하루 뒤도 아니고. 이건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그 좀 더 어쨌든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 지금 사망자가 4명인가 나왔잖아요. 단 한 명의 국민도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제 이렇게 누나가 자기도 정부에 실망했다. 그 비판하면 탈당? 응 그거? 아니, 아니, 남일처럼 얘기를 해. 남일처럼 얘기를 해. 근데 이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왜 인생이 너무 실망했다. 정부에서는 뭐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누군데 그게? 그러니까 정부가 누구냐고. 내가 나이스게임즈 사고 쳤는데 나이스게임 TV 엄중 문책하겠다.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그런 뜻이라고 있는 거니까. 야 이게 소름 끼치는 게 짱세가 이거 예언을 했다니까. 세월호 때 질병 뭐 이런 거 관련된 전염병 돌면은 이 정부의 무능함이 고스란히 민낯이 까발려질 거다. 정말 허둥지둥해. 근데 이게 진짜 메르스급이어서 진짜 이 정도지. 맞아. 이거보다 좀 더 치사율이 높거나 좀 더 크리티컬한 바이러스가 돌았으면 그냥 말 그대로 뭐 에볼라 이런 걸 떠나서 사스만 다시 왔어도 그때 당시 사스 대처했던 거랑 이번에 사스 대처했던 거랑 비교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거야 어차피 뭐 돈 더 내지 뭐 이렇게 하는데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짜증이 납니다 진짜. 막말로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집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생계에 뛰어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치?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해도 새벽부터 사람 맨날 돌아다니는 시장에 나가셔서 과일 도매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진짜 매일매일 불안해요 진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맞아. 사람 특히 많이 가시는 시장 가야 되고 그렇지? 어. 어쨌든 뭐 출근해야 될 거 아니야. 낙타랑 뭐, 접촉을 피하라. 그러니까. 아니 출근하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막 일용직 이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잖아. 명언들이 터지더라 진짜. 명언들이 터져. 낙타 접촉을 구하면서 댓글에 아우 나 유니콘 타고 출근해야겠네 낙타 타고 갈 뻔했네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 진짜 나라가 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무능함의 극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여기서 그냥 물론 여기서 이제 또 박원순 시장이 나와가지고 뭔가 35번째 확진 환자가 여기서 접촉을 했다. 근데 그 환자는 내가 그거 확진 판정을 받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환자도 의사예요. 네, 의사. 거기에 이제 또 정부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좀 더 확인을 더 하고 그런 매트를 했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접촉을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접촉을 했던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1,5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확진 환자가 있었으니 일단 집에 있어서 그 증상을 더 체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태클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머릿속엔 지금 국민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 약간 책임 회피 그것만 보이는 거야. 자기만 보이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어. 지금 사실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거는 월권 행위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도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또 지시를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때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이거는 사실 시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 거고 손 놓고 있다가는 뭐 안 되겠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서울이 해리 될 뻔했는데 해리 될 수 있죠. 그냥 신도림역 신도림 우리 앞에 있는 신도림역만 해도 유동인구 제일 많잖아. 오늘 아침 우리 만약에 신도림에 확진 환자 있다 그러면 우리 PC방 문 닫아야 돼.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준호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김밥 천국을 가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많이 보여. 무조건이야. 네. 평택은 이미 진짜 평택 수원 쪽은 거의 유령 도시가 됐고요. 시장이 텅텅 비었어. 사진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못 돌아다니지. 거긴 이미 확진 환자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확진 환자가 있고 거기서 확진 환자 때문에 전염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까지
다 발전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아예 외출 안 하고 거기에서 이제 진짜 한국 얘기한 생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진짜 타격이 어마어마한 네. 타격을 입는 일을 관둘 수도 없고 네. 어떡합니까? 특히 이거. 평택 쪽 사람들 네, 사람.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 할 거냐 이거야. 가래로 막을 거는 호미로 막는데 호미가 아니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걸로도 지금 못 막게 생겼으니까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며 언제 가라앉게 앉으려나 이거 뭐 가라앉을 앉을 수 있어요 이거? 그거 뭐 체크도 안 되잖아 그 사람들 다 그러니까 와.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면 가라앉을 수는 있어요 이거 근데 뭐 이미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걸리시거나 특히나 사망하신 분들은 안타깝고 한 문제인데 그렇지. 전 한편으로 이 생각은 메르스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긴 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밖에 그렇게라도 위안하는 건 이게 진짜 다른 진짜 더 치명적인 거에 이 상태로 이 사단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좀 아찔해서. 근데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가는 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한 명 있거든. 한국 들어오고 싶으시는 분. 그래서 둘이 국적 바꾸라고. 하나는 나가고 싶어하고 하나는 들어오고 싶어하고. 그러네. 지금 사실 이거 나갈 때 아니죠. 국민들의 안심을 시켜야 맞아. 되고 앞에서 진두지휘를 해서 그렇죠. 모든 걸 걸고 이거를 막는데 지금 전력을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는 모습이라도 좀 믿음직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니까. 하다못해 진짜 보여주기식이라도 뭔가 좀 호통 좀 치고 막 이렇게 어?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뭐 호통은 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서서 이제 끌고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뭔가 해줘야 돼. 액션도 없고 간절히 바라고 있대잖아. 진짜 호통은 치고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말 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뭐 만전을 다해야 된다. 누가 못해 그런 말. 나도 할 수 있겠다. 앞에 지금 청와대로 갖다 주면 진두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 내가 더 말 잘할 수 그 있어요. 질병대책 대통령보다 본부 하나 딱 특별 본부 하나 딱 차려가지고 거기 계속 상주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죠. 대통령이 그래.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랬으면은 지금까지 약간 비호감이었던 이미지도 약간 호감으로 돌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근데 위기가 오지 않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첫 번째 환자가 나 메르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바레인에 있다가 온 사람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레인은 메르스가 된 데가 아니니까 검사하는 병원 가서 검사해라. 그 병원에서 검사해서 거기서부터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1차 병원에서 했는데 모르겠다. 2차 병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고위공직자에 있는 친인척한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검사를 해주겠는데 아니면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병원이 책임져야겠다. 근데 그 사람이 확진 환자가 된 거고 그때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정말 영화 찍었다 영화 찍었다 그게 아니라더라도 훅 가가지고 빨리 거진에 딱 정리하고 해보고 했었으면 이런 일이 그 확진 환자 한 명에서 끝날 수 있었어. 안 넘어올 수 있었어. 그러면 근데 여기서 그때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렇게까지 퍼진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일이죠. 감기 봐야겠다. 안 봤는데 수에 나오는 거야 수에. 수에 나오는 거야. 이게 그 환자가 내가 뭔가 이상한데 그냥 모르고 있다가 퍼뜨린 게 아니라 얘기를 했다니까. 내가 그 메르스에 걸린 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진짜 다 날려야 돼. 뭐가지 날려야 됩니다. 그럼 사망자 4명은 그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이거. 사실상 정부 날려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정신 나왔어요 진짜. 아, 너무 있어. 소름이 돋아 아침마다 뉴스 보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맞아. 근데 본인들이 진짜 대비 잘해야 돼.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 또 지켜야 스스로가 돼. 스스로가 알아야 돼. 또 마스크 사야 되고 손 씻고 또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내고 세금은 씨. 그거 뭐야 신종플루 그때부터 이제 그 손 클리너 이런 거 다 구비하기 시작했었잖아. 그런 거 하듯이 또 우리가 알아서 잘해야지 뭐 안 걸리려면.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분명한 건 메르스가 그렇게는 하더라고요. 그 치료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은 아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자체 치료약은 없대요. 근데 이제 메르스가 동반하는 그 고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상을 완화시키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면역 체계가 이길 수 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그렇긴 한데 지금 거의 뭐 사망하신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나이가 지금 예. 원래 지병이 좀 있거나 이러면 이제 면역이 약하니까 면역 약한 분들은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고. 약국에 마스크가 없어. 약국에 마스크 없대요. 있어도 그냥 그 천 마스크 있고요.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돼? 빡센 마스크 그 완전 잘 막아주는 그런 거는 어, 다 팔렸어. 뭐 거의 돈 났고. 어, 그나마 있어봐야 그 천 마스크야. 아무튼 여러분 조심하시고 주위 분들께도 뭐 이야기 잘 해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이게 좀 우리끼리 한탄한다고 달라질 맞아.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일 답답하네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짜증나는 거지. 그게 뭐 그럴 걸. 이제 뭐 그런 시기까지 와버렸으니 못 가야 될 걸 일단은 똥물이 내려오면은 알아서 피해야죠. 씁쓸합니다. 짱새의 예언이 기가 막히게 맞았다는 건가? 진짜 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 세월호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지만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되나. 이게 정부의 대응 패턴도 똑같거든요. 결국엔 나중에 유언비어 유포하는 사람 엄벌에 처하겠다까지 똑같아요. 세월호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뭐 종북 얘기 나오겠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하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메르스랑 세월호가 패턴이 똑같아요. 뭐 이미 사회는 공포에 더 휩싸였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마스크 다 쓰고 청와대 열감지 갖다 놓고 쓰레기 같은 새끼지. 거기다가 아까 세월호 얘기했는데 중국에서 또 맞아, 세월호랑 그 똑같은 양쯔가? 사고가 터졌어요. 양쯔가의 여객선이 오, 사망자가 다 거의 다 이제 여기도 선장하고 승무원이 먼저 튀었대.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456명 중에 442명 사망 및 실종이래요. 아니 그러면 이 생존한 열몇 명이 거의 승무원 쪽이란 얘기예요? 선장이랑? 일단 처음으로 튄 게 그러니까 선장하고 승무원이 거의 1번으로 거의 빠져나왔고 나머지들은 또 이제 가라앉는데 그래도 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생존 확률이 이제 점점 낮아지는 거죠. 아, 강에서 어떻게 딱 그렇게 됐지? 강에서? 바다도 아니고 어, 강. 양쯔강. 그거 확 뒤집힌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확 뒤집혔다고 본 것 같은데. 자세히는 안 봤어. 그냥 세월호처럼 비슷하게 됐다라고만 뭐지? 그냥 세월호는 서서히 이렇게. 그렇지. 그런데 양쯔강은 아니 대륙성의 강 수준이 아니잖아요. 중국의 큰 강들은 뭐 강 수준이 아니라 바다 수준이라. 예. 근데 저도 여기에서 중국이 물론 아직 중국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건 맞잖아요. 지금 엄청난 중국머니들이 세계를 잠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쫓아오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중국은 이거는 진상조사는 확실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날 거다. 그렇죠. 그것만큼은 저는 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은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나는 총살시킬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나 거기나보다 우리나라보다 나을 겁니다. 대처는? 혹시 그러니까 사후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처벌. 네, 그런 건 다 하겠지. 뭐 좀 좋은 얘기 없나요? 좋은 얘기요? 좋은 얘기 이승엽 409만 쳤어. 아, 축하드립니다. 새 기록이야 우리나라로서. 진짜 국민 타자야 국민 타자. 이승엽 400 홈런. 이게 한국 KBO 리그에서만 400 홈런입니다. 일본까지 다치면 한 500 넘을 거예요 아마. 560? 엄청 쳤네. 일본까지 합치면 몇 개? 일본에서도 100개 넘게 쳤어요. 총 50 그러니까 거의 06년도 때 진짜 많이 쳤으니까. 투수 누구예요? 투수는 모르겠고 난 롯데. 롯데인 것만 알아. 나 그때 뭐 하고 있었어. 그때 기분이 어떤가? 그냥 뭐. 이거에 나도 일조했다거나 아니면 엄청 더럽나? 투수? 투수와 팬들 홈런 맞은 패더. 아니 투수는 그냥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있어 자기는 정면수 뺐을 거다 그렇게 하면 뭐 대인배 되는 게 맞아. 박찬호도 베리본즈 홈런 신기록의 희생양이 박찬호예요. 맞아. 근데 베리본즈가 다행히 이제 약물로 판정돼가지고 그 홈런 신기록 약간 퇴화돼서 그렇지 그게 아니었으면 역사의 장면마다 박찬호 어쨌든 맞는 거 계속 봤을 거야.
패기 형님은 이미 한만두. 하나의 만룸도 두 번. 한만두가 있어요. 이거는 한만두. 올타임 레전드야 한만두는. 한만두는 8점을 내준 거야? 한 이닝 만룸은 두 번. 8점 이상이지. 그동안에 갭 쳐냈으니까. 최소 8점. 오, 야. 한만두. 그거 볼 잡은 사람도 뭐 뭐 바꿔준다 그랬대. 기증하면은 혜택 엄청 준다고. 근데 아니 삼성에서 준 혜택이 좀 짰어. 짜요 이번에? 이번에 좀 짜서 400만원어치 그러니까, 정도 혜택이라는데? 아니 아, 아직 근데, 결정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400호 홈런 치고 짜다 이 느낌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많아 보여도? 그러니까 봤을 때 약간 느낌이 에이 저거보다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약간 요런 느낌이야. 나쁘지 않은데 아 여기 좀 짰어. 아니 결정 안 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기증할지 안 할지는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안 짰으면 바로 넘겼는데 생각해보겠다 했다면 약간 짜다는 거야. 약간 짜고 있어. 400호 주인 주는 사람이 짜네 짜. 팔면 한 2억 정도인데. 아니 그거 갖고 그 가 이지용한테 얼마 바로 현금 쇼부 칠 거 아니야. 구단 관계자랑 만나지 말고. 300호가 1억 2천이었다고? 에이 와. 짰어. 거기 어디야 저기 삼성 의료원 가서 대기하고 있어 이지용 올 때까지. 2, 3억이네 그럼 최소. 그니까 그거 왜 기증해? 갤럭시 엣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거 모르니까 잔디밭에 굴러가서 다 뛰어가더만. 그게 내가, 딱 있잖아. 씨. 제대로 왼손으로 딱 맞자마자 홈런이었어. 어. 왜 근데 누군가 손을 이 사람이 잡았는데 통 튀게 알았어. 어 잔디밭으로 그거 처음에 가지고. 만진 사람은 아. 아. 이거 씨 나라는 거 잡았으면은 이거 몸으로 받았어야지 몸으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손을 들어 잡으려다가 당연히 튕겨라. 그거 받은 사람도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었더만. 어 마누라한테 뽕치고 어. 아, 그거 잡으려고 온 사람 잡은 거야. 그 외야가 매진, 외야가 매진이 됐다니까 그거 잡으려고. 와 LG 편이래. 기가 막. 축하드립니다. 야 마누라한테 자랑할 만하네. 괜찮네. 아 그게 아마 전 뭐 한 4인동만 시즌권 줄 테고 구단 측을 얘기하면 그러지 마시고요. LG 팬이니까 하는 말인데 삼성 의료원 찾아가세요. 이재용 맞나요? 그냥 그 공 들고 경매 올려도 돼 그냥. 네, 이베이에 경매. 올려. 네. 이베이까지는 아니고 NPC NPC 올리면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중고나라 중고나라 문자 온다. 중고나라 문자 왔는데 재용이 형이야. 아니야 중고나라 안 돼. 중고나라 그 뉴스에 나왔어. 뭐? 시계 중고거래 직거래 하는데 그 2천만 원짜리 시계래. 시계 그 물건 좀 봅시다 해가지고 시계 주인이 시계 값을 꺼내고 딱 하는데 체류에 그냥 슉 하고 그 시계 들고 날랐어. 못 잡았어 그거. 진짜 평화롭다. 그거 못 잡았어. 평화롭네요. 아, 아무튼 그럼 혜택 어느 정도 보통 기증하면 거 어느 정도 줘야 되나? 나는 나였다면 무조건 캐시지. 아, 그러니까 기증하면 보통 어느 정도 줘야 되나? 내가는 지금 기증하면은 그 정도 급의 시즌권, 혜택을 무조건 시즌권.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야 자동차까지. 자동차급이 아니었대. 자동차까지는 안 줘. 시즌권이랑 무슨 핸드폰. 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안 나 같아도 안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은 이 사람이 줄까? 일단 300호보다 어. 그렇지. 그럼 최소 1억이지. 일단은 현금으로 구단에서 현금으로 주기는 명분이 안 쓸 거야. 그렇지 모양새가 좀. 어, 그래서 일단 평생 상인 그 제일 좋은 자리. 그렇지. 그러니까 시즌권을 무조건 평생 이제 딱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거 플러스 현금 달라 해야지. 쇼부 잘 쳐야 돼 이거는. 자동차인데 주면 될 거야. 삼성. 삼성이니까 자동차 없고. 자동차에 뭐 가전제품 뭐다. 온 가족 평생 갤럭시 교환권. 뭐 그런 것도 이런 거 삼성 갤럭시 진짜 이게 봐봐 가족 평생이면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굉장히 오래 써먹어. 1년 한 번씩 계속 바꾸는 거야. 아 아니 그냥 현금으로 그냥 2억 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긴 하지. 그래 맞아. 그래 그냥 캐시를 하세요. 어 캐시가 좋아. 캐시 할 때까지 에이 또 남 걱정하고 정 안 되면 그냥 예 그거 그냥 내미안 하나 삼성 내미안 하나 정 안 되면 씨 붙여버려 그냥 지든다 이거 찢을 거야 돈 갚아 찍을게 나를 폼으로 이전 부재 무전 유죄야 사갖고 아프리카 방송 부정부를 아니야 이거 부정부 아프리카 방송 열어놓고 그러니까 어 별풍 빵빵 거야. 터지면서 괜찮네 돈 갚고 와 빨리 괜찮네 헬기를 어 100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태우겠습니다 어머니야 통화를 하게 해달라 되는 거야 괜찮네 아,
근데 좀 짰어. 삼성에서 내가 한 게 네. 의외로 좀 짜게 했더라고요. 네. 가격대인데 의미에 부여. 택도시 짜니까 뭐 아까 채팅창에 까먹었는데 일부러 과열될까봐 뭐 해놓고 뒤로는 챙겨준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300홈런은 구단이 1억 2천에 산 거야? 아까 1억 2천이라면 300호가 팔린 거겠지? 팔린 거. 팔린 거야 그냥 개인적으로 경매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좀 지어주겠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네. 경매. 나이스 게임 TV. 낙찰된 사람 얼마 오고? 하스스톤 사내 대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귀엽다. 팀은 각 팀 3명씩 총 4개 팀으로 팀전입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봐요. 네. 아, 팀 나 이거 나름 밸런스를 맞춰서 저희가 구성을 해 놨어요. 1팀은 1급 조나스트롱, 9급 쌍용이, 17급 베다솔. 그리고 2팀은 성문 5급, 홀스 8급, 바트 13급. 3팀은 대웅 2급, 단군 9급, 세호 13급. 4팀은 모건 5급, 창수 6급, 준호 13급으로 총 4개 팀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 놨고. 내 8급은 이건 빼야 돼. 이거 최고 티어예요. 아, 하이커리어 다. 네, 이게 아니 이게 내 8급은 아무것도 모르고 돌력으로 명치 맞춰서 올라간 거야. 그거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룰은 정해진 게 없고 상품도 아직 정해진 거는 없지만. 네. 이게 개인 나는 원래 불참 선언을 했거든. 근데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중계시킬 거면 그랬어. 그냥 출전할 거다 그랬는데. 아.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떻게 해설 한번 침착맥 한번 섭외 안 되나요? 제가요? 네. 제가 왜 섭외? 침착맥 한번 섭외 한번 스케줄 한번. 요구는 싸. 침착맥보다 독한 요구는 요새 감독도 하시는데 무슨 팀 토너먼트에. 아 히오스. 아 그건 히오스야? 네 히오스. 히오스 아, 요즘 핫스 안 하요. 히오스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핫스 하면 되겠네. 아니 손말 부르면 안 돼? 와가지고 좀 그거 놀고 맞은 거 둘 다 불러? 어 주팬들한테 주팬도 멀어 멀어 다 바쁘고 멀어 목포에 있어 목포에 에이? 의정부 아니었어요? 응. 와. 목포에요? 그게 목포에 있어요? 무슨 새로운 목포가 생겼나? 그치 좋았어 좋았어 어, 좋았어 좋아 진짜 좋아 뿌듯합니다 어 좋아 아 어 옆구리 좋아 옆구리 맞았어 어, 감사합니다 좋아. 예. 어, 완전 좋았어 아, 와 역시 아 예상 못했어 어. 허를 찔렀네요. 아, 아 역시 애비야. 아 으라 으라소니. 으끼꼬모리. 야겨 저 야겨로. 뭘 야겨냐? 저 야겨. 야 맞죠. 황금돼지파가 있으면 우리는 동맹 조직관 근데 아. 그 시라소니 서북청년단 아 화북청년단인가? 으끼꼬모리라고 하지 마. 윽신하고 비슷해가지고 짜증나. 아 그러니까 으라소니 으라소니라니까 그 있잖아 그 이화룡 그 서북청년단인가? 그 시라소니랑 동맹관계였잖아. 뭔 소리야?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놀이나 방식 같은 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네. 빗돌이 계속 주장하는 건 카드. 저는 이건 절대 마우스를 줘서 안 된다 선수한테. 이거를 외치면서 그래야지만 카드가 나가게. 카드 이름 또는 대사를 외치고 행동으로만 해야만 카드를 내주는. 저는 그 룰로 하고 싶어요. 끝난 자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네. 아니 보기가 편해야지 그럼 내 모니터 앞에다 이렇게 갖다 주고 해야 돼 저기서 멀리서 봐가지고 아 저거 저거 이렇게 안 돼 아, 다 보게 해줘야지 그거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응 여기서 해야지 응 아, 힘들걸 빡셀 거야 아무튼 아, 할 거야 저희끼리 놀 거고 네, 자세하게 뭐 이 룰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상품을 뭘 하지? 상품은 뭐 우리 팀은 글렀어 어, 상품 아무리 좋은 게 들려도 안 돼 우리 팀은 현금은 좀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휴가는 여러분 부질 없고요. 휴가 필요 없어. 카드팩? 카드를 주는 게 좋겠지. 카드팩. 카드팩. 카드팩 좋네. 20팩, 20팩이 얼마야? 2만 원이야. 장난하냐? 에이. 아, 나 이런 애랑 같은 팀이라니까? 아, 진짜. 약간 느낌이 그 기진하겠습니까? 약간 그 느낌인데. 삼성이냐? 농담이고 농담이고 세 명인 한 팀이잖아. 60팩은 줘야지. 명당 60팩은 아 명당 60팩짜리는 해 줘야 돼. 21만 원. 근데 그것도 어 60팩 놓고 셋이 싸우게 하면 안 돼? 그건 또 안 되고. 그럼 또 같은 팀끼리 열심히 올라왔는데 반목하는 그런 건 있어.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서는 안 돼. 그게 재밌어. 그럼 한 팀워크로 다 하다가 막판에 반목하는 게 그 재미가 또 꿀잼이야. 병도 따라가는 겁니까? 저의 단독 발언입니다. 한번 그건 정해보죠. 네, 저희가 뭐 상품이나 뭐 이런 거는 어떤 걸지 네, 정해보고 서서히 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아이디어 있으면 올려주세요. 네. 반영을 안 해도 이거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 토르에서
네. 위쳐 3가 일요일까지 네? 44,000원. 와, 어마어마. 44,000원. 스팀에서 $59.99. 그리고 게임토로에서 정가가 55,000원. 정가대로만 봐도 스팀보다 싼데 네. 지금 44,000원. 44,000원이면 44,000원 진짜 싸네. 진짜 싼 거지. 사실 저번 주에 위쳐가 할인한다 그래서 그 사실 할인할 타이밍이 아니긴 아니거든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할인 안 해도 되는 타이밍인데 47,000원에 55,000원짜리 47,000원 할인을 했어요. 제가 할인합니다라고 딱 얘기를 했죠. 그러고서 위쳐3를 하고 딱 봤는데 오리진에서 45,000원에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싼 가격 44,000원 최저가. 그렇죠. 그거 뭐야, 게임 패키지 하나 44,000원 사면 뭐 할만한 특히 RPG. 근데 위쳐3는 진짜 볼륨이 커서 RPG네. 보통 제대로 즐긴 사람이 한 100시간 100시간을 1회차를 하고 뽑네. 완전 뽕 뽑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한 조금 하고 왔잖아요. 몰입이 이제 되는 타이밍, 되는 딱 그 스토리가 드디어 남작이 여기까지. 아, 남작이 술주정뱅인 줄 알았는데 남작이 그 남작이 혹시 내셔 남작입니까? 어, 좋았어. 으라손이 좋아. 야, 네가 마치 네가 뭐 웃겨. 네가 뭐가 되는 짓을 얘기 말하지 말라고. 동맹이잖아, 그러니까 혈맹이잖아. 아, 이게 네 뭐 되냐고. 너 뭐 되냐? 황금대지파 서유리야. 너 내 무슨 조언자야 뭐야? 그 황금대지파 서유리라니까. 으라손이 아무튼 좋아. 여기다 남작 퀘스트가 있는데 남작이. 내가 이제 원래 스토리는 술 마시고 마누라를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남자 약간 처음에 뭐하냐. 좋아. 아, 몰입했어 스토리. 좋아. 알고 봤더니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마누라가 바람이 나는 거야. 근데도 이 남작이 순정 만초야. 와. 이 아내를 그래도 찾으러 또 가, 도망간 아내를 또 찾으러 간다. 죽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도망간 아내를 굳이 죽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대길이 온전히 쫓듯이 그냥 찾으러 가니까 죽이려 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대길이. 대길이네. 언년이 쫓듯이. 뭐 어디? 어. 대길이잖아, 대길이. 대길 남자. 언제쯤 대길이야? 아, 정말. 거기까지 진행하셨군요. 진짜 짜증나더라고. 그 찾으러 근데, 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딸내미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왠지 아십니까? 기러기 아빠의 슬픈 현실이 이 게임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중세 시대의 어떤 이 느낌과 현대 시대에도 옛날과 현재는 결국 역사는 반복된다. 원래 돌고 도는 거예요. 네. 돌고 도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선조 죄송합니다. 단독 발언입니다. 히스토리즈 로테이션. 응. 좋았어, 라소리. 좋아. 왜? 역사는 반복된다. 의성순 좋아. 진짜 노답이다. 성수이 잘했어. 이거 솔직히 좀 부끄러웠다 형. 의성순 잘했어. 한 번 웃겼는데. 아니야 좋아. 네. 아, 이건 부끄러웠어. 전폭적으로 지지해. 저건 단독 발언 아니야. 우리 황금대지파가 밀어줄게. 좋아. 아, 돈포게티 스토리. 돈포게티 스토리는 그나마 그런 스토리. 히 스토리즈 로테이션. 와. 야, 영화 진짜. 오바마도 박수 쳤을 거야. 역시 한국 사람, 한국 학교, 한국 교육은 위대하다고. 좋았어. 이게 이즈를 꼭 써야 되는데 우리는. 네. 이즈가 들어가야 돼요. 붙이면 돈포겟 히스토리 이즈 로테이션을 해요. 이즈는 있어야 돼.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잊지 말자. 이즈가 꼭 있어야 되는 문자. 원래 원딜 중에서 이즈가 많이 붙어. 이즈 노벨. 이즈 노벨 해줘야 되거든요. 심지어 리얼도 붙었어. 좋아. 이즈는 리얼이야. 이즈 리얼이죠. 진짜 수준은. 좋았어. 위쳐3가 지금 일요일까지 게임토로에서 할인하고 있어서 GOG 코드고요. 게임 오브 갤럭시. 와. 아닌가? 삼성인가요? GOG 코드. 네. GOG 코드. 스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팀에 등록되는 게 아니라 GOG라는 등록이 되는 그런 건데. 우유구님 백류상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일어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누워 리액션 할 때 딱 될걸 이거? 안 되나? 돼. 그지? 내가 알아. 이거 될거 같아. 돼, 누울 돼. 수 있어. 딱 돼. 여기 누울 수 있어. 좋아. 아무튼 위쳐는 좀 뽕을 뽑을 수 있는 게임이고. 진짜 플레이타임 100시간이면 뭐 여기서 응안 사는 애를
님들 다 디아블로 5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스타크래프트 정말 샀을 걸 또 빡치게 하네. 또 빡치게 하네. 야, 5,500원 주고 샀어. 어, 하스스톤 카드팩 60개 7만 원 샀는데 전설 두 개 나오고 다 그랬어. 어, 4만 4천 원 주고 패키지. 싸운 개 이득이네. 예? 하는 거야. 4만 4천 원이면 제일 그 개 이득이야. 어, 스피릿 가디언 우디를 다 샀다고. 3만 얼마 주고. 어? 맞잖아. 내 말 틀려? 어? 맞잖아. 야, 그거 5만 원 하지 않냐? 스피릿 가디언? 그런 거? 스피릿 가디언 지금 할인 풀렸으니까 한 3만 6,700원 할지. 스피릿 가디언 뭐야? 엄청 비싼 거. 대정령 우디르. 그 야수정령 우디르인가? 아. 어. 한 3만 원. 펄스 이런 거. 정령 비쌌어? 정령 소자 우디르. 아, 그게 3만 원이야? 따지면? 어. 와, 엄청 비싼 거겠구나. 다 했어. 어? 다 했는데 물 응 안 사야. 사 그냥 어차피 할 거. 그건 어딘가 짱 박아 둘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딱 터진 게 폴아웃 4. 폴포. 폴아웃 4가 이제 예고 영상이 떴어요. 배트맨 언제 나와요, 배트맨? 배트맨은 곧 나올 거고. 배트맨까지. 1전설 축하드립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엑스컴 2 한글화까지. 엑스컴이 2가 나오는 거죠. 네, 엑스컴 2인데 한글인데 엑스컴 1은 제가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게임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임들. 엑스컴이 그 이름 붙여서 놀던 그거지? 모르겠어요. 그 맞아 맞아. 현재 군대 운영하고 막 이러면서 외계인이랑 막 총싸움하는 거. 배트맨 6월 23일. 엑스컴이 리메이크장 아니에요? 예전에 게임 있었는데 엑스컴. 모르겠어. 저 어렸을 때 그 PC 잡지 사면 나오는 거 엑스컴을 줬었거든요. 그래요? 그 게임일 거야 아마. 리메이크 맞죠? 예. 그래픽 좀 바꿔가지고 유식해 역시 으라소니. 그래서 뭐 신작들이 지금 이제 기대작들이 나오는데 위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잘 만든 데다가 이 정도 볼륨의 게임을 하게 요거 딱 즐기기에 볼륨 텀이 이게 연속으로 하면 이게 되게 미처 같은 경우에 하기 좀 부담스러워.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딱 미쳐 쓰리 즐기기 딱 좋은 타이밍. 요거 딱 즐기고 이제 배트맨 아캄.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서 이번 배트맨 아캄 나이트인가? 아캄 나이트. 아캄 나이트고. 근데 배트맨은 나는 제가 하겠습니다. 배트맨 전 꼭 할 거예요. 하긴 해야죠. 배트맨은 나는 다 했으니까. 작년과 재작년 명절을 다 배트맨으로 보냈기 때문에. 배트맨 충이구만. 추석은 배트맨 하는. 또 그런 거 좋아하니까 몰입 되겠네. 그치. 그니까 무슨 재미로 하냐면은 맞네. DC 쪽은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런 몰입? 스토리 보면서 아 그렇지. 이런 악당도 있구나 그런 거 보는 느낌. 얘는 또 그런 거 좋아하니까 몰입이 잘 되겠네. 재밌어. 배트맨은 재미있는데 너무 좀 이번에는 좀 퍼즐이라든지 요거 좀 찾아가는 거가 전작하고 좀 다른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그래픽만 조금 달라지고 너무 똑같으니까 이 뭐 문 푸는 것도 이게 스틱으로 돌려가지고 마치 이거 너무 똑같으니까. 배트맨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면. 배트맨이 퍼즐을 풀어요? 응.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폭탄 뭐 해체하고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런 건 나는 그냥 툼레이더. 툼레이더 리부트. 툼레이더 리부트도 잘했죠. 네, 저는 그 너무 재밌게 했어요. 저의 인생 올타임 레전드급 비디오 게임이라 할 수 있어요. 아, 맞아. 그 딱 꼭대기 올라갔을 때. 네, 메이데이 할 때. 소녀시대 음악이 나오면서. 아, 맞아. 너무 멋있었어. 몰입도 되고. 살고 싶었어, 되게. 아, 진짜요? 맞아, 맞아. 네, 되게 살고 싶었어, 진짜. 데빌 메이크라이는 신작 안 나와라. 뭐 그래픽 개선된 건 하나 나왔던데. 메이크는 아무 생각 없이 하기 딱 좋아서. 아니 데베크가 스토리도 괜찮아. 이번에 스토리도 괜찮았어. 김정가 네. 스토리. 나는 창세기 전포가 좀 안 쓰기. 동행이긴 하지 말죠. 아 빡치니까. 기대했는데. 내 아이디가 알바틴이 아니야. 로그 맨날 쓰는 이메일 아이디라든지. 아씨 좀 너무했어. 나왔나? 아니 그 클로즈 배차 그거 했는데 폭망이라고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아 그때 그 영상? 그거 모바일 게임 아니죠? 아니야. 그러지 마. 빡치니까. 나 모바일 게임인 줄 알았어. 나 그거 데뷔해가지고 내가 그나마 우리 회사에서 창세기 전 약간 그 빠삭하니까 다 해주려고 그랬거든. 스토리부터 내가 다 알거든. 2부터 3까지 파트 2까지 딱 해가지고 메비우스를 하나 딱 내가 띄워주려고 그랬는데 메비우스가 자체 메비우스가 돼버려서 소프트맥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 진짜 아쉬워 되게. 스토리가 되게 재밌거든. 클립에 낙점됐다고 좋아했던 그때만 기억하세요.
아싸. 딴 좋은 게임들이 나오겠죠. 갑자기 감기 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짜증나네. 왜? 그런 거지. 거 있잖아. 막 계속 생각하면은 내 집에만 있어 주말에. 어. 나도 열만 좀 나도 지금 좀 불안해. 그러니까. 다 그래. 원래 지금 온 국민 사람 다 그래. 나 병원 갔는데 뭐지? 낮 1시에 그 접수 순번이 4,000대였다니까 부천인데도. 그럼 쇠브란스 이런 데 난리 난 거야. 다시. 어. 접수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 어 난리 난 거야 난리 난 거. 아 저런 게 싫어 나는. 딱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돼. 근데 어. 조금만 그래도 일단 가보는 게 좋아요. 근데 가는 게 더 위험하잖아 지금 어떻게. 지금은 그치? 사실 그래. 가는 게 더 위험해서. 그게 또 안 갔다가 진짜 그거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다 피해 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 또 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야. 어떻게 해야 돼? 돼지 콜레라. 진짜 뭐 지금은 기침할 때 안 가리고 하면은. 자, 아, 메르스 예방법 제일,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기침 예절. 뉴스에서 이런 거 때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거라도 해야 될 판이니까. 그거라도 해야 돼. 네. 마스크라도 써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갑자기 재채기가 막 나온다는 말이야. 기침이 아니라. 재채기가 막 나오면 진짜 신경 쓰여. 진짜 신경 쓰여. 아무튼 여러분들 손 잘 건강 조심하시고요. 진짜 지금은 진짜 돼요. 건강 조심해야 돼요. 어. 네. 손 잘 씻으시고요. 손 잘 씻고 발 잘 닦고 낙타고기 잘 익혀서 드시고. 축구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번 주말 핫해 되게. 네.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 그렇습니다. 유벤투스 에이스 누굽니까? 테베즈. 인정. 진짜? 네. 테베즈. 박지성 친구 테베즈? 어? 그 뭐야? 근데 에이스가 됐어? 그래, 맨유에서 에이스는 아니었잖아. 네. 맨유 나가니까 뭐 날아다니고 유벤투스도 워낙 또 멤버가 화려하고 키엘리니 그러니까 핵심 수비사는 있는데 그 사람 못 나온다. 바르셀로나도 워낙 또 이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맞아 재밌을 예,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잠시 후 LCS 바로 이어지니까 LCS도 재밌게 봐요. 네 그렇습니다. 챔스 대기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밤에 LCS 보면서 대기하면 되겠네. 같이 대기하면 되겠네 LCS랑. 적절하네요. 네. 네. 네 워스를 가는 데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직 네. 아무것도 없고요. 찬찬히 네. 해야죠. 또 이렇게 일단은 내실을 네. 다져서 해야지. 네. 한 달 안에 시작하는 게 목표다. 시작은 무조건 하니까 그래서 뭐 중국 선수들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준비를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상업하고 나발이고. 한 달만 하는 겁니다. Don't worry.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주말에 클레멘트 방송 있습니다.